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간단한 안전점검만 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. 세대를 초월한 새벽기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백석예술대학교가 고등학생, 재학생을 대상으로 첫 국악 찬양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. 그 현장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. 말할 때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습관처럼 쓰는 단어들이 많습니다.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언어 사용법을 알아봅니다.